안으로 들어오세요. 수확 시기를 알고 찾아온 손님. 네 개 할 건데 돼요? 요거는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림 같이 상자 속에 폭 들어갔네요. 해마다의 한라봉이 있는데 올해 처음이죠. 레드향 해보는 거예요. 잘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선물 드리려고 왔어요. 당일 수확한 과일을 농장에 방문하는 손님에게 바로 판매하는 직거래. 유통 과정을 거치는 것이 없다 보니 상품은 신선하고 가격은 더할 나위 없이 착해졌습니다. 얼마야? 3, 4, 12만 원. 3만 원. 응. 기꺼이 농장까지 와주신 손님에게 더문 기본. 하하야, 이렇게나 정이 넘칩니다. 맛과 서비스가 좋다는 소문이 나다 보니 재구매율이 저절로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100% 직거래 판매됐다는 망감류. 한해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망감류로 전체 매출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 농가 수익, 한라봉과 철해양, 레드향의 망감류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1억 1천만 원. 잠시 손님은 아내에게 맡기고 다시 하우스로 들어온 부자농부. 그런데 여긴 한라봉 하우스가 아닙니다. 온통 초록 잎에 간간이 노란 꽃이 보이고 열매가 없으니 통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요. 한라봉이 끝나면은 요거를 딸 수 있게끔 그거를 맞춰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요. 토마토로. 토마토요? 한 씨도 손을 놀리는 법이 없는 천생 농부. 2월이면 수확이며 판매가 끝나는 망감류에 이어 수확을 할 요량으로 토마토를 재배한다는데요. 역시 부자 농부는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아직 안 되면 저희 키가 이제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그때서 이제 좀 깔이 변하기 시작해요.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서부터 수확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빼놓치지 않고 정성만 들여주면 정직하게 그 결실을 주는 게 농사라는 부자농부. 그렇게 성실과 노력으로 키운 밭작물의 수익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토마토하고 또 이제 봄에 고추하고 해갖고 한 4천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 농가 수익 토마토 고추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4천만 원. 유호영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 정리해볼까요? 망감류 직거래로 1억 1천만 원, 토마토 고추 직거래로 4천만 원에서 연매출 총 1억 5천만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확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자연순환 농법으로 당도 높은 한라봉을 키워라. 두 번째, 하우스 수박 시설로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모든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대한 들어 이제 보답을 하려고 하고 체험을 지금 많이 오고 싶어 그러는데 여러 방면으로 여러 열대 과일 같은 거를 좀 같이 해가지고 서비스 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전과 노력, 성실, 최고의 성공 비법을 모두 갖춘 유호영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늘 응원하겠습니다.